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앞서서 일정 부분에서 리비안이 오늘 밤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EV용 원형 전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용처가 늘어나 에 따라서 원형 전지 사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적층 구조를 적용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매출이 16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삼성 SDI 목표 주가가 현재 130만 원대까지 제시됐다라는 부분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어제 굿모닝 세븐에서 한 전문가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증시에는 뚜렷한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육주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기류인데 교육정책과 대입제도가 큰 틀에서 현재 변화를 겪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EBS 연계율을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가스터디 교육은 플랫폼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성장은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의 온라인 침투율 상승은 결국에는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변동은 결국에는 시장의 구조에 대한 변동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주가 흐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에코프로 BM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부터 가공까지 양극재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했다라고 키움증권에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선 주가가 10% 넘게 올라서 시가총액 12조 원대를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최근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증설을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증설이 이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단순히 증설이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의 기반까지 갖췄다라는 평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핫하다는 건 다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까지 담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게임사 달콤소프트와 MOU를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K-POP의 블록체인을 접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NT게임즈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면서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추후 출시작에 위믹스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해 나가는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